이 링크가 얼마 되지 않은 링크입니다. 네, 선임이 너무 이렇게 라인도 없고 기장도 좀 길고 여기도 좀 통도 팔통도 크고 허리 라인을 좀 넣어달래요. 쭉 해가지고 어깨 통 줄이고 라인 넣고 해서 여기를 라인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소매 기장 줄이고 전체적인 기장 줄이고 라인을 넣었더니 훨씬 낫죠? 그래서 요즘 그 손님이 타이트한 옷을 입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라인을 곡선을 멋지게 넣었습니다. 요새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라인을 넣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저는 항상 여지껏 미싱으로, 본봉 미싱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본봉 미싱으로 하지 않고 테이프를 채가지고 봉조기로 특수기계로 해서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보면은 이 라인을 보면은 훨씬 깨끗하죠. 이 라인 포인트, 이 옷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수평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맞추는 게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일이 여기만 찝어가지고 봉조기로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선을 라인을 맞춰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여기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보기 싫겠죠. 그래서 이번 작업은 이걸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올려볼 거고요. 밑단 자른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걸로 가느다랗게 목도리를 해가지고 이 정도 폭으로 해서 두 줄로 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하나 만들어서 서비스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조기로 박을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를 쳐가지고 아무 테이프 쳐가지고 봉조기로 박을 거예요.
이걸 보면은요, 소매는 이렇게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박음질이 많이 됐으면 찢을 텐데 안 찢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테이프 칠 필요 없이 그냥 공기로 보는데. 그런데 이런 데는 지금 살짝 하면 잘못하면 찢어져 봅니다. 실밥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테이프를 칠 거예요. 암호 테이프를. 여기 허리선하고 이렇게 암호 테이프 쳐가지고 치고 침짐에 같이 쳐도 되는데 같이 쳐가지고 받겠습니다. 쳐놓으면 확실히 받기가 더 좋아요. 털이 제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암호 테이프로 이 암호 테이프를 이렇게 치면 됩니다. 털을 제끼면서 털을 제끼면서 이렇게 쳐가지고 봉조기로 쭉 박을 겁니다. 봉조기 미싱으로 박아도 되는데 미싱으로 박으면 조금 부드럽지가 않아요. 이런 털은 좀 짱짱하기 때문에 봉조기로 해서 박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박아지는 거죠. 봉조기는 박으면은 지금 이건 제가 너무 얇게 박았는데 천이 이거 지금 여기도 찢어졌잖아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면요 너무 얇게 박으면 이렇게 찢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게 부드러울 때는 동물성 기름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박아도 돼요. 근데 지금 그 동물성 기름이 이제 빠진 상태거든요. 기름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아놓으면 다 찢어집니다. 나중에 봉조기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테이프를 쳐가지고 봉조기로 박겠습니다. 봉조기로 박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얇게 안 하고 조금 깊게 박을 거예요. 지금 여기 터졌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이건 좀 손을 봐줘야 되겠죠? 미싱으로 봉조기에서는 힘을 꺼져놔서 봉조기에서 불을 줄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번
현실을 보면은요, 여기 지금 작은 자국이거든요. 사람인데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혈이 있는 것은 뽑아주는 거예요. 비스무비스무 싹 나와요. 혈빗으로 이걸로 이렇게 빼주면은 싹 나오는데 혈이 너무 많이 나죠. 깨끗하죠. 잘 맞췄어요. 여기 이제 왁기를 맞출 때 이걸 정확하게 안 맞춰 놓으면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끗하게 박았습니다. 박았고 이제 우라만 밑단을 하고요. 일단 한번 박았는데 이선을 꺾을 거예요. 한번 다려줘도 될 것 같아요. 첫장은 우라를 잘라내야 되니까 우라를 표시해야 되겠죠. 어디쯤인가 보라세요. 박음선대로 꺾어야 되기 때문에 안에서 꺾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미리서 이렇게 눌러놨습니다. 여기서 그냥 가죽에다 뜨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라를 이렇게 바이어스로 해가지고 먼저 박아가지고 안에서 뜨고 나서 나중에 뜰 때에 이 우라에다가 뜨면 되는 거예요. 가죽에다가 뜨려면 힘들잖아요. 바늘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라에다가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뜨면 이제 마무리 되는 거잖아요. 이 밍크가 얼마 되지 않은 밍크입니다. 선임이 너무 이렇게 라인도 없고 기장도 좀 길고 여기도 좀 통도 팔통도 크고 허리 라인을 좀 넣어달래요. 쭉 해가지고 어깨 통 줄이고 라인 넣고 그래서 여기를 라인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소매 기장 줄이고 전체적인 기장 줄이고 라인을 넣었더니 훨씬 낫죠. 그래서 요즘 그 손님이 타이트한 옷을 입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라인을 곡선을 멋지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좋습니다. 라인을 넣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저는 항상 여지껏 미싱으로, 본봉 미싱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본봉 미싱으로 하지 않고 테이프를 채가지고 봉조기로 특수기기로 해서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보면은, 이 라인을 보면은